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봉입니다. 2023년도 자유무역 포트지 협의회 정기총회를 영국민에서 개최하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각 지역협회와 그리고 포천시 자유무역협회가 더욱 크게 발전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자유무역 헌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자유무역 헌장,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의 혜택 속에서 살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속의 온갖 것들이 우리 모두의 삶의 자원이다. 자연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원천으로서 오묘한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땅을 금수강산으로 가꾸며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향기로운 민족문화를 창조하여 왔다. 그러나 산업문명의 발달과 인구의 팽창에 따른 공기의 오염, 물의 오탁, 녹지의 황폐와 인간의 무분별한 훼손 등으로 자연의 균형이 상실되어 생활 환경이 악화됨으로써 인간과 모든 생물의 생존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 모두가 자연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모든 공해의 요인을 배제함으로써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회복 유지하는 데 정성을 다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 땅을 보다 더 아름답고 쓸모있는 낙원으로 만들어 길이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온 국민의 뜻을 모아 자연보호 헌장을 제정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실한 실천을 다짐한다. 1.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일은 국가나 공공단체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의무이다. 2.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문화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연 자원은 인류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3. 자연보호는 가정, 학교, 사회의 각 분야에서 교육을 통하여 체질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개발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신중히 추진되어야 하며 자연의 보존이 우선되어야 한다. 5. 온갖 오물과 폐기물과 약물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자연의 오염과 파괴는 방지되어야 한다. 6. 오손되고 파괴된 자연은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7. 국민 각자가 생활 주변부터 깨끗이 하고 전 국토를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한다. 1978년 10월 5일. 주차장 포천시협의회 부회장 이동윤. 귀하를 포천시 자연보호협의회 부회장으로 입촉합니다. 2023년 2월 8일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포천시협의회 회장 임채성. 이촉장 성성모. 기아를 자연보호 포천시협의회 사무차장으로 이촉합니다. 이촉장 선단동협의회 회장 고양진. 기아를 포천시 자연보호 선단동협의회 회장으로 이촉합니다. 영북면협의회 박동희. 귀하를 포천시 자연보호 영북면협의회 회장으로 이촉합니다. 미촉장 화연면협의회 강영태. 귀하를 포천시 자연보호 화연면협의회 회장으로 이촉합니다. 계속해서 운영이사와 홍보이사 위촉장 전달이 있겠습니다. 위촉장 포천시협의회 운영이사 신태호. 귀하를 포천시 자연보호 운영이사로 이촉합니다.
지하래 자연보호 포천시협의회 운영이사로 이촉합니다. 회장장 자연보호 포천시협의회 부회장 정동영. 귀하는 평소 시정 발전과 지역사회의 환경보전활동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2월 8일 포천시장 백영현. 표창자 최복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자연보호 포천시협의회 신봉명 회장 성성보. 귀하께서는 평소 남다른 애향심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포천시 자연보호 및 자연생태보건사업 활동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장을 드립니다. 2023년 2월 8일 포천시의회 의장 서과석. 윤성석 창춘은협회이자 차등용. 자연보호 포천시협의회 부회장 윤성석. 귀하는 투철한 사명감과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환경의식 구축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2023년 자연보호중앙협회 포천시협의회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2월 8일 국회의원 최춘식. 표창장 자연보호 창수면협의회장 차등용.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관인면협의회 이규필. 평소 남다른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한 봉사를 통해 사회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예촌역협의회장 조병구. 포천동협의회장 이상원. 예천면협의회장 조병구. 귀하는 자연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여 자연보호운동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였으므로 자연보호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포천시 자연보호인으로 이 표창장을 드립니다. 2023년 2월 8일 자연보호중앙연맹 포천시협의회 회장 임채성. 이상으로 금배지 전달이 있겠습니다. 오, 좋다. 꽃게 빌렸으니까는 금배지 제로 줘야 돼요. 그럼 티가 난다. 아니, 먼저 다시 찍고. 아들. 표창장. 포천동
노동협의 회장 이상원 이하미연원 같습니다. 먼저 오늘 고천시 자연보호 경기총회에 참석하여 주신 회원 여러분, 은면동 회장님, 시협의회 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고천시 자연보호 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원해주시는 신미숙 과장님, 최재두 면장님, 윤춘식 도회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연이 살아야 우리가 산다는 일념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오늘 정기총회 자리가 힘찬 결속과 다짐의 자리가 되어 계획하고 있는 봉사활동과 포천시 자연보호협의회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총회 준비와 준비하신 데라서 애써주신 시협의회 임원 여러분들이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수상하신 회원들께도 축하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포천시 자연보호협의회 정기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표창도 받으시고 정말 작년 한 해 고생하셔서 올해 또 이렇게 표창 받으시는 분들께 또 한 분 한 분께 축하의 말씀도 드리고요. 또 오늘 보니까 새로 부회장님으로도 또 계시고 사무차장님도 임명받으시고 운영위원님도 임명받으시고 왔습니다. 올해 더욱더 발전하는 자연보호협의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고요. 오늘 보니까 이제 정관을 새로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사실 모든 조직의 기본이 정관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이 바로 서 있을 때 그 정관을 바탕으로 자연보호협의회 회원으로서 자연보호를 위해서 활동을 하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우리 자연보호협의회가 발전이 되고 또 포천시에서도 인정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생수 사 먹는 생각 안 했었잖아요. 휘발유보다 비싸진다는 그 생수가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현실이 됐고 요즘에 이제 조금 더 지나면 공기, 깨끗한 공기, 산소를 사서 마셔야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지구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저희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자연을 우리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 포천시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님들이 또 더 나아가서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경기도의회에서 우리 포천시 자연보호협의회가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열심히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개묘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포천시 자연보호협의회가 우리 포천시 단체 중에서 으뜸가는 그런 단체로 거듭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천시 자연보호협의회가 유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드리고요. 또한 또 자연보호협의회 이제 뿌리를 두고 있는 윤충식 도의원님께도 항상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윤천 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개묘년 한 해 건강하시고 또 영국 저기 회원님들과 포천시 영국이 함께해서 포천시 더 포천시가 더 잘 되는 잘 사는 동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외에도 축사해 주실 분은 계시나 시간 관계상 이만 줄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실천 결의문. 자연보호 포천시협의회는 앞으로 지구온난화 예방과 예방을 위한 국가시책인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실천을 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며 국민운동단체의 사명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첫째, 우리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으며 개인 텀블러와 머그컵 사용을 실천한다. 실천한다. 우리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을 것을 실천한다. 실천한다. 우리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비닐봉투를 사용하며 평상시 장바구니 사용을 실천한다. 실천한다. 우리는 가정에서 음식 배달 시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요구하지도 않으며 다회용기 사용을 실천한다. 실천한다. 우리는 자연보호협의회 긍지로 자연보전운동과 범국민생활실천운동 문화운동으로 확산을 결의한다. 결의한다. 이상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